아니. 잘 되고 있는 거 같다. 화장하는 거잖아. 아니, 이미 됐잖아. 나 확인해 준 건데. 나한테 막 화내. 아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라고? 어떻게 알아보? 짠짜잔. 저희 언니가 이렇게 등장하래요 저보고. 짠짜잔. 재밌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첫 이거 뭐지? 라이브 방송. 라이브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하게 됐어요. 생일 겸으로 해가지고요. 안녕. 저희 지금 보면은, 아이고. 저희 언니가 되게 예쁘게 꾸며줬어요.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요. 옆에 꽃도 있고요. 조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오늘요? 저 오늘 언니 쉬는 날이라서 같이 놀다가 이거! 어? 부서졌어. 부동강 댕강. 뭐야? 심지가 없어. 여러분 저희 언니가 되게 천사같이 보이시겠지만요. 아! 완전 덜렁이에다가 완전 저 놀려요 엄청. 지금도 제 아이패드 들고 설치다가 확 떨어뜨렸어요. 어떡해. 아! 제발! 오늘도 커피 확 쏟아버리고 어제도 커피 그냥 저 안 먹은 거 그냥 확 쏟아버려가지고요. 뭐 먹었어요? 먹긴 했잖아. 진짜 조금 먹었어요. 땀났어. 아, 그러게 왜 그걸 들고 잘 들, 그럼 아니 잘 들던가. 아니 참 알 수가 없어. 저는 언니를 알 수가 없어요. 다 들려, 다 들려 엄마. 그리고 또 막 제가 넘어질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언니가 막 이렇게 뒤엎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리너스는 어 이런 거 모르는데 우리 언니가 천사님 말 알겠지? 이러면서 둘이 엄청 웃었어요. 일면식도 없는데 니니님 너무 좋대. 일면식도 없는데 언니가 좋대. 고맙대요. 오늘 스타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어울려요. 안 보이지 않나요? 잘? 그 라방 처음인데 잘 켜졌나요? 뭐야 앞에서 같이 도와준다면서. 왜? 아니야 책 읽어. 그럼 앞에서 책 읽어 여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충분히 놀다 갈게요. 아, 머리가 제가 여기 다 잘려가지고 되게 짧아요. 라방 저장이 뭐예요? 나중에 나갈 때 저장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저장하기 누르면 돼. 그럼 앨범에 저장돼? 모르겠어. 아는 척하지 마. 오늘 뭐해요? 여러분들이랑 놀 겁니다. 놀 겁니다. 놀 거라고요. 아, 내 책 저기 뒤에 있어. 아니요, 지금 서울이에요. 내가 이거를 좀 땡기고 얘를 좀 땡겨야 된다. 제가 한 번도 이런 대왕 꽃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희 니니 덕에 이런 대왕 꽃을 받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니니가 다 사가지고 했어요. 대왕꽃 필터요? 지금 필터 써주세요. 필터 쓰고 있어요. 유튜브 할 생각 없냐고요? 뭐라고? 아니 유튜브 언니가 해줘야 할 수 있는데 저희 언니가 영상이라거든요. 가족이 돼지라 너무 좋아요. 레전드. 다 가족이 돼지라로 부르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오늘 이거 캡처한가요? DM으로 보내주시면. 아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오늘 그거 할까봐요. 인스타 스토리에 저를 태그해가지고 올리면 제가 그거를 리그램? 아니 뭐지 그거? 리그램 하기 맞나? 스토리로 리그램? 그거 할게요. 아니야. 비밀이야. 어? 아니? 아, 파도가 부근나는 곳까지. 류수정 대가족 됨. 웃기다. 쇼핑 자랑이요? 오늘 뭐 샀냐면 귀돌이 샀는데 귀돌이 보여줄까요? 귀돌이 귀마개 아니에요? 귀마개 귀돌이 저거는 귀마개 아니고 귀돌인데 어딨어? 저기 쇼핑백 안에 있어. 짱 귀여운 거 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잘 산 것 같습니다. 원래 핑크색 살려다가 저도 이제 다 컸으니까요. 초록색으로 살았어. 잘 샀죠? 마음에 들어요. 초록색 잘 어울려요. 꼬마. 진짜 요즘에는 초록색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근데 탁자가 핑크색. 아 이거 언니가 꾸며진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고. 여러분 쇼미더머니 보세요. 오늘 하는 날인데 이거 끝나고 쇼미더머니 봐야겠다. 한 번만 더 써줘? 그래? 왜? 왜? 나? 언니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
짠. 쇼미 누구 응원하냐고요? 딱히 응원은 안 하, 아 응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응원하고 딱히 한 명을 응원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아쉬워하고 붙을 때마다 좋아하고 하며 보고 있습니다. 또 부러졌어. 아 이거 기댈 수가 없는 책상. 기대면 안 돼. 맞아. 기대면 안 돼. 어우. 저 이 짧은 머리 이만큼 잘라버릴까? 어? 어? 전화 왔어? 아니? 이거 손 흔들기 어떻게 해? 어, 손 흔들었어. 킨추님께 손 흔들었어요. 하이! 나가신 거 아니야? 킨추 나가셨나요? 소리가 안 나세요? 합방 하실래요? 미주 언니 소리가 안 난대요. 우와, 여기서 참여 요청을 볼 수 있구나. 언니 안 들리나, 안 들리나. 아, 미주 언니 스피커 한번 높여야지 소리 난대요. 어머! 생일 축하한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합방 이런 거 잘 몰라서 언니랑 같이 공부를 하고 제가 저희가 같이 한번 다음에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지? 미주 언니 뭐 하시는지? 뭐 하시지? 나가셨나? 나가셨나? 어디 갔지? 나갔나 봐. 이거 나가는 거 안 보이죠? 어쩔 수 없군. 나도 보고 싶어. 맞아요. 인라는 처음이라서. 무지개떡 같대. 아까 엄마가 나한테 무지개떡 같다 했는데. 언니 안 나갔어요? 오호. 아하. 질문 읽어주세요. 질문이 없는데? 여러분 질문 마구마구 해주셔도 돼요. 질문이 안 보여. Do you love me? Yes. I love you. 어, 무지개떡 잘 먹어? 저 떡 잘 안 먹어요. 의외죠? 저 떡 안 좋아해요. 파란 머리 다시 할 생각 있나요? 지금 파란 머리 덕분에 제가 머리가 이만큼 끊기긴 했거든요. 그래도 제 평생 다시 한 번은 더 해보고 싶어요. 좋은 소식 있을까요? 당연하지. 바디로션 추천이요. 저 지금 분리 거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어, 밑에 물음표를 누르면 줄무늬 떠. 헉, 어머! 알고 있었어? 몰랐는데.
내가 라이브 할 일이 없잖아. 언니 블러셔 정보 좀요. 블러셔는 그거예요. 어 좋아. 블러셔는 지금 가지고 언니가 와준대요. 너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어 맞아. 일단 오늘 쓴 거는 이거 어뮤즈 팔레트인데 갑자기 화장품? 얘요. 얘랑 얘를 섞어서 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쓰는 블리 멕시코 투베로즈인데 이 다음에 목욕하는 여인을 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주 쓰는 것 중에 이거 얼루프라는 색깔이에요. 이것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MBTI 진짜 갑자기 홈쇼핑이 됐네? 아, 이거는 그냥 제 TMI고요. 아 오늘의 TMI 제가 가고 싶은 플리마켓 같은 게 있어서 갔는데 이제 물건이 거의 다 팔려서 못 사고 왔다는 TMI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 이 물음표를 누르면 신기하다.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이 뭐죠? 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 제일 축하해. 언니 분리 무슨 형사요? 멕시코 투베로즈 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목욕하는 여인 쓸 거예요. 언니 립 뭐예요? 지금은 퍼플리쉬 레드 브라운인가? 그거 쓰고 있어요. 니니랑 화장품 옷 공유해요? 주로 누가 많이 사요? 옷은 제가 많이 사고요. 화장품은 언니가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 하면 합방할 수 있구나. 오 제가 다음에 합의하에 언니들의 그 상태를 서로 체크하고 한번 같이 해볼까 봐요. 영통 같은 거네. 영통 같이 보는 영통. 옷 공유하는 자매라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막 언니가 뭐 묻혀오면 짜증내고 그래요. 막 맨날 신발 같이 신거든요. 신발 같이 신으면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니니는 참 신발도 더럽게 신고 막 이러면서 쿠사리 주는. 제가 결혼식장을 갔는데 제가 평소에 신는 제 신발이 있어서 그걸 신었어요. 흰색 운동화를 신었는데 딱 이제 축가하려고 딱 올라가서 제 발밑을 봤는데 신발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회색인 거예요. 회색. 그래서 제가 정말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떡해 이러면서. 그래서 언니한테 와가지고 니냐 나 결혼식장 갔는데 뭐지 그냥 흰색 운동화 생각 없이 딱 신었는데 밑에 보니까 회색 운동화가 됐더라 이러니까 미안해. 아. 어허허. 자, 또 질문 하나 볼까? 오. 이렇게 하면 다 볼 수 있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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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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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오 마인나인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어디 불러줄까요? 앞에 언니가 있어서 창피해서 못 부르겠어요. 그래?
작은 널 사랑해주면 될까? 말처럼 쉽진 않을 걸 알지만 그럴 걸 알지만 그리고 또 우와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니니야 언니 유튜브 해주세요. 루자매 김성 영상이면 1년 내내 스트리밍 쌉 가농. 넵. 한번 잘 구상해 볼게요. 와 여기 질문이 엄청 많네. 언니 오늘도 니랑 데이트했어요? 맞아요. 아이고 배양초. 수정이 작업 중인 곡이나 커버하려고 생각한 거 있어요? 노래하는 수정이 자주 보고 싶어. 네 너무 많으니까 걱정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 질문을 그럼 좀 더 아이고 블러셔 정보 했고 요즘 듣는 노래 추천해줘요. 요즘 듣는 노래 쇼미 볼 때 쇼미 노래 들어야 돼요. 저는 쇼미 노래 요즘에 그거 듣는데 웨이크업 내 세상은 무유해서 무 그거 있잖아요. 웨이크업이다 그거. 거기에 그 막 비발랍이다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거 자주 듣고 그리고 또 뭐 듣지 나? 아! 실크소닉 노래 아시죠 여러분? Smoking at the window 둥둥둥 이거 또 너무 좋고 수능 어제 봤는데 인생 조언 해주실 수 있나요? 어제 수능이라니 수능 인생 조언 근데 인생 조언이랄 게 없이 약간 그거 같아요 막 저도 약간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듣다 보면 좀 뭔가 남들보다 두 배로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남들보다 두 배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면 진짜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 수정이 생일인가? 맞습니다. 오늘 생일이에요. 그리고 또 질문 이거 아까 했고 블러셔 전부 했고요. TMI 했고 인스타 사진들 노이즈 느낌 나는 거 어떻게 만드는 건지 궁금해요. 노이즈 느낌이 나나? 내 사진이? 나 몰랐어. 약간 근데 화질이 안 좋으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8플러스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이렇게 화질이 조금 덜 발전해서 찌질거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귀걸이 이거 했어요. 우와 제 수능짜리요? 진짜 옛날이다, 그죠? 귀걸이 비비안 웨스트우드 거예요. MBTI INFJ입니다. 립 얘기했고, 팀을 얘기했고,
미안 질문 읽었어. 분리 무슨 약사예요? 저랑 닌이랑 오늘 분리 색깔이란다. 분리 향기. 어거 어거. 다시 보여줘. 그냥 적어봤어. 니니가 늘 감사함 찾기, 현재에 집중하기. 요것이 조언이래요. 좀 잘 쓰죠. 아, 그래서 분리 향기 탐방을 하고 왔는데요. 저는 저랑 언니랑 공통적으로 좋아한 건 목욕하는 여인이었고, 언니가 좋아한 게 공원에서의 대화였나? 공원에서 산책하기. 아니야, 대화야. 풀밭에서 뛰어놀기. 풀밭에서 대화하기.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약간 그런 느낌의 그 이름이었고. 뭐가 좋았지? 뭐? 전 그거 두 개 좋았어요. 그리고 생일 축하 고맙습니다. 언니가 한 커버곡 중에 최애가 뭔지 궁금해요. 저는 달과 유펜스. 저는 원래는 그 딘님의 20일이었어요. 그게 뭔가 연습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많이 했다고 해야 되나? 연습도 많이 하고, 그 현장에서 부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막, 라이브 하는 재미도 있고, 아, 뭐 다 라이브 커버가 좀 더 많긴 한데, 아무튼 재밌었어요. 다 좋다고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smoking out the window. 우리 누나랑 여동생은 항상 싸우던데 니니 기기는 사이가 어떻게 그렇게 좋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좋니에요? 아니, 저희 싸운다기보단 서로 찡찡댈 때 있어요. 그냥 서로 각자 빡쳐. 각자 빡쳐, 맞아. 막 이러면서. 저희는 이렇게 짜증내요. 니니랑 상황극 해주세요. 저희는 상황극은 안 하는데 춤은 춰요. 갑자기. 냅다. 냅다 춤추기. 일상이 상황극 아닐까? 그렇기도 하네요. 우와, 나 눈썹 예쁘대. 니니도 춤 잘 추시나 봐요. 흥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막 비욘세 언니 콘서트 보다가 막 춤추고 그래요. 그 넷플릭스로. 위에 조명 생일이어서 한 거예요? 맞아요. 둘이 싸우는 거 보고 싶대요.
근데 저희 진심으로 막 싸우는 건 아마 보기 힘드실 거예요. 먹방 한번 해주세요. 제가 먹방 조만간 해볼게요. 버스데이 땡큐. 나도 보고 싶습니다. 러블리즈 최애 수록곡 하나만 골라주세요. 오늘은 숨바꼭질을 추천할게요. 진짜 영통 팬싸 구도네. 뒤에 배경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미니가 열심히 만들어줬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 천막도 있게 돼가지고. 오늘은 무슨 야식 끌리냐고요? 와, 저 진짜 치킨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치킨도 먹고 싶고 뭉티기도 먹고 싶고. 뭉티기 이 댓글이 보이면 보입니다. 유수동 보고 싶다. 나도 저희 내년엔 자주 봐야죠. 자주 봐야지. 맞지? 베라 최애 맛 뭐예요? 저는 제가 가면은 그 항상 이렇게 순위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저 원래 신 걸 안 좋아하는데 요거트가 부드럽고 괜찮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우유 맛있었고, 아 저 사빠딸 사빠딸 무조건. 그리고 그거 뭐지, 아몬드 뭐지 그거니냐, 아몬드 아몬드 봉봉 맛있더라고요. 아몬드 봉봉이 최근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니니도 잘 먹더라고요, 아몬드 봉봉. 원래 아이스크림 잘 안 먹는데, 니니가 아이스크림 잘 안 먹는데 그거 먹더라고요. 네, 아몬드 봉봉. 근데 저희 언니는 하겐다즈 좋아해요. 비싼 입맛. 어떻게 알았어요? 저 고딩 때랑 지금 머리가 똑같네. 나도 몰랐어. 다들 그러네? 어? 지수 언니다. 손 흔들기. 내가 손 흔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수 언니 손 흔들면 뭐가 가요? 모르겠네. 손흔들면 뭐가 좋은 거지? 목이다. 아, 못 잡았어. 내가 가져줄게. 호세니 니니는 목이 잡고 막 멋있는 척해요, 막. 아, 진짜 멋있어. 맨날 이래요. 웃겨. 아직 모기가 있어? 오히려 밖에 추우면 모기가 많다는데, 집에. 그 지수 언니 어디 갔어요? 나갔어요? 난 안 보여.
Happy birthday. Thank you. 오늘 좀 11시구나. 11시. 목이 짜증나요. 요즘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귀엽다. 댓글에서 화가 느껴져요. 언니 캡처 타임 주라. 좋아. 아 근데 나 머리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야 예쁘게 찍을 수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캡처 타임 이런 거 써줘야지. Birthday girl. Birthday princess네. 수정은 술 마셔요? 네, 저 술 좋아해요. 요즘 그거 보세요. 술꾼 도시 여자들. 하,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그거 보는 낙으로 살아요. 캡처 타임 하는 중. 캡처 타임 중입니다. 아 웃기다. 저 애기 같은 말투로 술 좋아한다고 그래.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저는 막 술 고래처럼 마시진 않아요 진짜로. 전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저 안주 헤비한 거 좋아해요. 막 식사 그래야 배가 안 아파. 언니 최애술 뭐예요? 저 요즘 위스키에다가 토닉 타먹는 거 좋아해. 막 그거 있잖아요 탄산수랑. 윙크세요. 초코 소주 마셔봤어요. 저번에 한 병 혼자 마셨는데 저 원래 소주를 한 병을 막 이렇게 생으로 못 먹는데 초코 소주는 마실만 하더라고요. 근데 괜찮았어요. 그냥 소주보다. 저 댓글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미니어 지금 앞에 없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 위스키 먹었어. 근데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나? 뭔가 이상한데. 내 안경 어디 갔지? 아! 맨날! 아, 내 안경 어디 갔지? 아, 내 아끼는 펜 어디 갔지? 아, 내 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맨날. 여기 있다.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저희 미니예요. 니니는 기기 앞머리 파야 앞머리 없는 파야? 니냐 나 앞머리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나가 없는 거. 없는 게 좋으대요. 누나 제발 기거치 불러줘. 아직도 너의 뭐지?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가사 맞나?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전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나나나나나나. 학생 팬들에게 한마디. 여러분 그래요. 공부가 재밌으면 열심히 하고요.
하고 싶은 직업이 공부가 필요하다면 꼭 열심히 하고, 만약에 아니라면 열심히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세요. 제가 조금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약간 제가 깡이 좀 부족해서 가수가 꿈이기만 했지 난 가수 할 거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맨날 열심히 찍고 열심히 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에이, 이럴 거면 그냥 한번 찍고 자볼걸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치만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한 직업이라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대신 노래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사실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저는. 저 공부 좋아했어요. 재밌잖아요 뭔가. 진짜로도 나 잘했거든? 아니 국어만 좋아했어요. 국어만 정정할게요. 진짜 짜증나. 아 정말. 가족이 돼주라 그 부분 짧게 불러달라고요? 가족이 돼주라 내 집이 돼주라 나도 날 줄 테니 너도 널 주라 평생의 연이냐 네 말대로 말야 그래 별과 우주잖아. 오 이기영님 오셨대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계신가요? 똑똑똑 계시다면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니에요 니니는 공부 제가 얼만큼 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국어만 열심히 했어요. 수학 포기자예요. 수포자. 이기영 어디 계세요? 전 안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피디님도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수학 점수 한 자릿수 나온 적 있냐고요? 아니죠. 한 자릿수는 진짜 안 나왔어요. 늘 두 자리. 진짜로. 아, 다른 질문 봐야겠다. 히유. 질문이 안 되네. 학교 다닐 때 재밌었던 추억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추억은 잘 없고, 요즘 데뷔하고 나서와 지금까지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기형님 재밌다. 헐 수정이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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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제 수능 봤는데 한마디만 해줘. 여러분 진짜 수능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날씨가 조금 안 추웠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정말 다행이다. 원하는 대로 점수 나와라. 얍. 생일 선물 보낸 거 잘 받았을지 걱정. 잘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십시오. 편지도 읽었습니다.
수정이 수능 때 택시 타고 갔지 않아? 어쩌다 보니 택시를 탔습니다. 수시로 대학 붙었는데 축하해주세요.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빰빰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짠. 이번 겨울 롱패딩 쇼패딩. 지금은 쇼패딩인데 또 추워지면 무조건 롱패딩을 입게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없지만 나도 수정이한테 축하받고 싶어. 딴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파티 때 누나 친한 분들 와요. 저 생일 파티 안 하는데 지금 파티예요. 여러분들이랑 하는 게 지금 파티입니다. 빰빠밤빰빰빰빰빰. 아우, 근데 목도리 하면 땀 날 것 같은데? 귀걸이 비비안 끼고 있어요. 어제 생일이셨던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언니는 사람이랑 친해지면 오래 걸리는 편인가요? 네, 근데 저도 친구면은 그냥 완전 친구. 아니면 아니고 이래서 저는 한번 친구가 되면은 되게 내 친구 이런 편이에요. 수정 언니는 드라마 대 영화 뭘 더 즐겨봐요? 원래는 영화였거든요. 그냥 한 번에 보고 끝내는 거. 근데 요즘에는 좀 드라마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잖아. 근데 킨 게 더 난 것 같아. 이건 어때? 이건 어때? 다 그냥 다 끄고. 어? 이거? 어 어때요? 이게 나야? 아니네. 니냐 니냐? 이게 나야? 이게 나면 이대로 갈게요. 근황이요? 저는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달려가는 중입니다. 이게 좋아? 밝아서? 오케이. 오케이. 니나, 니나 화장실 이렇게 문 열고 그거 불 그냥 킨 상태로 여기 불 한 번만 꺼보면 안 돼? 아니다, 그냥 그거 끄고 여기 켜줘. 아, 이거 아니고, 이거. 아. 아, 이게 낫나? 이게 나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은이, 안녕. 아까도 좋았어요? 수영이 잘 보여서 좋아요? 그러면 지금 한 몇 시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지. 진짜 언제 오프라인으로 다시 볼러나? 내년에는 우리 자주 봐야 되는데. 오. 헬로. 하이. 짜장면 시킬 때 간짜장 일반 짜장. 어렵다. 저는 짜장면은 제가 시키진 않고요. 남이 시킬 때 뺏어 먹어요. 특히 저희 엄마가 간짜장을 좋아해서 간짜장을 먹으면은 뺏어 먹어요. 그리고 엄마는 내 짬뽕을 먹고. 여기도 막내 혼탐이구만. 부정하지 않을게요.
왜 또 미우냐? 어, 아직도 질문창이 있나? 아닌가? 질문창을 열면 렉이 걸리네. 찾아가셔야 생각난다고요? 날 찾아가 오늘은 가득 쌓인가. 어, 킨츄가 돌아왔어요. 계속 있었던 걸까? 아니면 지금 들어온 걸까? 아니면 중간에 들어왔다가 지금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지금 아 다시 들어온 거구나. 히히. 지금 아직 안 나갔나? 언니한테 전해주세요. 빨리 술 먹자고. 술 먹자고 전해주세요. 그쵸? 신기하다 진짜.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인스타 라이브를 하게 될 줄이야.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꼰듀. 술 먹자 언니. 술 하이 안녕. 크, 술 자시장. 왜 이렇게 덥지? 오늘 날씨가 좀 더워요. 아닌가? 나중에 러블리너스랑 랜선 짜네요. 좋습니다. 다음에 아예 맥주는 뭐 먹으면 취하지도 않으니까 맥주로 같이 짜네요. 맞아, 오늘 좀 더워. 그런데 제가 지금 몇 분을 했더라요? 몇 시간이냐? 9시 56분. 이제 곧 꺼야겠다. 아니, 유지혜 씨는 오신다면서 안 오네. 일하는 중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유지혜 씨한테 전해주세요. 오신다고, 오신다고. 덥다고 창문 열지 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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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살인마. 왜 안 되는데? 왜인데? 왜? 대답해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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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왜 안 되는데? 왜? 왜? 덥다고 창문 열지 말라고? 어, 왜? 아. 왜? 밖에 추우니까. 아, 추워서. 라디오 중인가 봄. 맞아, 지연이 라디오 중인가 봐. 그래서 왜?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미세먼지. 아, 난 또 나 감기 걸릴까 봐 그런 줄 알았잖아. 아니구나. 갑자기 미세먼지 얘기했더니 언니가 공기청정기를 키네요. 미주 언니, 우리 다음에 이 괜찮을 때 같이 해요. 이거 라이브 신기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언니 지금 술 마시면 안 돼. 혼날라고 그냥. 아니, 언니가 지금 술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미세먼지 왜 무슨 일이야? 그거 알았니냐? 멜로가 체질에 이렇게 방귀 끼고 빵!
아 진짜 웃겨. 미주 씨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미주 출발한 듯이래. 언니는요? 오 지금 킨츄 앤 치즈 피자 다 있어요. 아이디 치즈 피자. 하이 하이 왓썹. 우와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저기 뭐야 내가 이거 아이디 잘못 본 건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뉴 타입. 자 국가님 아니면 죄송합니다. 미주 언니도 술 많이 마셔요? 그래요. 언니는 술 많이 안 마셔요. 언니는요 왜 피자인 거니? 아 진짜 This pizza. 맞아요 This pizza. 아무튼 말이에요 미주 언니는 많이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튼 지금 먹으면 안 돼요. 말려주세요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지수 언니는 계속 하나하고 없어지고 하나하고 없어지고. 나 거의 못 소주 20병이지. 엘렐레 엘렐레 세트가나 왕관 바꿔달라고요? 그래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게 좋다. 아니 근데 미주 언니가 제 생각에는 예인이보단 잘 먹어요. 예인이보다 잘 먹고 왜냐면 미주 언니랑 둘이 마시면서는 둘 다 약간 취하는 게 좀 비슷하고 보통 좀 안 취해요. 저희는 잘 안 취해요. 아 진짜라니까. 진짜 퀸츄 왕관 원해? 다음에 가져갈게. 퀸츄면 왕관 정도 써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이디. 아 근데 저랑 예인이요? 예인이 술을 좋아하지 잘 마시진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해요. 정예인 내가 인기지. 그리고 지혜 언니는 무슨 일이야 미세먼지 진짜. 미주 언니 말이 맞네. 미세먼지가 엄청나네 지금. 뭘 또 웃어. 아무튼 말이에요. 자신감 대박이래. 아, 뭐 저랑 미주 언니는 안주 있으면 계속 먹죠. 진짜 계속 먹어요. 진짜야. 아, 두 병 반은 무슨. 미주 언니랑 저는 안주 있으면 그냥 먹어요. 댓글에 니니님 방구김. 니니 방구 껴서 저렇게 돌아간대. 아니에요. 저희 언니는 아니다. 나중에 말해줄게요. 술 부심이요? 아니 부심이 아니라 진짜예요. 네, 저... 맞아요. 저희는 안주를 먹으려고 술을 마셔요. 안주를 먹기 위해 술을 마시는. 오늘은
첫 나방이었지만 한 시간이나 했네요. 제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주언니 다음에 같이 여기로 또 놀러옵시다. 미주언니는 술 마실 때 아니 언니는 되게 차분해요. 언니 되게 진지하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깊어요. 저희 둘이 술 마시면 되게 약간 센치해져가지고 되게 고독을 즐기며 진지한 대화를 나눈답니다. 아무도 안 믿겠지? 왜 불러? 왜 부르는데 왜 부르는데 왜 부르는데 왜 부르는데? 수성이가 먹어봤던 안주 중에 제일 비쌌던 거야? 글쎄요. 회? 뭐라고? 아니 나 지금 거기 갈게. 니니님 괜찮아요? 아니 여기 온다고. 뭐가? 더 말해. 더 진지하다고 해. 언니 진지해. 언니 굉장히 차분한 여자. 진짜. 진짜.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예요. 우리 되게 미주는 못 말려 찍으신데. 아니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 이제 씻고 쇼미더머니를 볼 준비를 해야겠어요. 보러 다녔다. 옥탑방 에서 폭탑방. 미주 언니 차분한 거 궁금하대. 네, 오늘 여러분 덕분에 행복하고 러블리즈 덕분에 행복하고 러블리너스 덕분에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여기 미주 언니랑 저랑 술 먹으면 차분해지고 여기에 정리인이 끼면은 슬픈 노래를 갑자기 서로 추천하면서 울어요. 저희 레전드 만남이 있었는데요. 셋이서 술 먹다가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취하진 않았었어요. 이제 슬픈 노래를 추천을 셋이 하면서 돌아가면서 울었죠. 그 사진이 있는데 저한테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때 추천한 노래가 제가 마침표였어요. 그래서 그때 예니가 그걸 듣고 더 랩에서 불렀어요. 아 진짜 웃겨. 비하인드. 제가 그때 마침표를 추천하고 예니가 그때 감명을 받아 더 라이브로 불렀습니다. 아. 오오 유재씨 미주언니 나도 미주언니 좀 보고 싶다. 언니가 얼른 나 이거 와 좋아지면은 위가 좋아지면은. 지언니가 생일 축하한대. 고마워. 언니 라디오 끝났나? 진짜 어떻게 왔지? 잠깐 들어왔다 나가셨대. 나간 건가? 나간 건가 봐. 일하는 중에 온 거야? 그래 여러분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우리
잘 지냅시다. 그리고 제가 자주 짧게 짧게라도 라이브 놀러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빠이빠이. 안녕. 진짜 지연이 일하는 중에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러블리즈랑 같이 또 올게요.